여러분들, 우리 서울의 소리가 한남동에 가서 노숙농속을 하면서 싸운다고 해서 김건희가 구속되고 윤석열이 탄핵될까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신을 내비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명박 집 앞에서 농성 들어갈 때 아무도 이명박 구속 못 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농성 끝에 구속시켰고요. 양승태를 구속시킬 당시에도 그때 사람들은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분명히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또한 우리가 6개월 만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양승태까지 구속시켰습니다. 이번 이명수 기자가 함께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는 양승태,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그런 중도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모레 4시에 한강진역 공원 쪽에서 할 테니까 추우니까 내가 나오시라고는 않겠어요. 유튜브라도 보시고. 내일아! 여러분들, 우리 서울의 소리가 한남동에 가서 노숙농속을 하면서 싸운다고 해서 김건희가 구속되고 윤석열이 탄핵될까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신을 내비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백운종 대표님께서 6개월간 이명박 집 앞에서 노숙농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맘때쯤이었죠. 겨울에 장장 그것도 겨울에 혹한의 겨울에 6개월간 노숙농속한 끝에 이명박을 구속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된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그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 가장 더웠다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그때도 6개월간 노숙농성 끝에 양승태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대통령들은 구속된 적이 있어서 이명박은 구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장, 판사 출신인 대법원장은 결코 당신들이 구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혹서기에 6개월간 농성 끝에 양승태를 결국 우리 서울의 소리가 구속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김건희와 윤석열을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처벌할 수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검사들도 못하고 판사들도 못해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은 반드시 김건희 구속시키고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상 이번 김건희 구속권을 총선과 결부시키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법대로 가면 됩니다. 법대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슈를 검찰 수사가 벌어질 때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때까지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 이슈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한남동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남동 농성을 계기로 그 한남동에서 100만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2017년도에 맨 처음에 저희가 이명박 집 앞에서 농성 들어갈 때 아무도 이명박 구속 못 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농성 끝에 구속시켰고요. 또 더군다나 양승태를 구속시킬 당시에도 그때 사람들은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분명히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또한 우리가 6개월 만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양승태까지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 이명수 기자가 함께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는 양승태,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그런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김건희를 구속 못 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내일 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또 모레 4시에 한강진역 공원 쪽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추우니까 내가 나오시라고는 않겠어요. 유튜브라도 보시고 SNS에 좀 언론들이 제대로 지금 보도를 안 하니까 화나려고.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와, 목소리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